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덤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뱀파이어 서바이벌 기록 세워보기. 이제 최다킬로 기록 세워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름 어디 가서 뱀서 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대학 가서 처음 사귄 친구에게도 너 무슨 게임에 했을 때나 뱀파이어 서바이저 하는데 당당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록 한번 세워보도록 할 거고, 제가 원래 웬만하면 기록 잘안 세우는데 노가다 같아서 오늘 노가다 한번 해봅시다. 기록도 여러 가지 있는데 도서관 맵 최다킬로 갈게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 그 뱀파이어 서바이벌 롤로 치면 더맨님은 티어가 어느 정도 되세요? 근데 제 생각엔 뱀파이어 서바이벌은 실력 게임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수 있는 게임이고 저그 정도 아닙니다. 예. 저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거지, 뭘. 나중에 PVP 모드가 나오면은 모르겠지만, 누구나 깰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내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도 다 누구나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올려치기 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Let's go do it! 아, 그리고 기록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뱀파이어 서바이벌 공식 디코에, 이렇게 기록 리더보드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1등이 144,710킬인데, 한번 해볼게요. 얘 깨볼게, 내가. 라마로 했네? 저는 야타카발로로 해볼게요. 12만 8천 킬? 12만 8천 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느낌 알았다. 다음 턴에 깰수 있을 것 같아. 12만 8천 킬이면은, 랭킹 몇 등이야? 한번 봐볼까? 랭킹 37위. 일단 이거 스샷 찍어서 올려야지. 이건 못 참지. 일단 스샷 찍어서 올릴게요. 김더미 랭크 37. 김더미 랭크 라이브 러리 랭크 37. 왜 창피하냐? 왜 창피하죠? 다시. 나 이제 하는 거 알았어. 가보자. 이번엔 진짜 찍을게요. 레벨업 해주고, 새로 고침. 새로 고침, 룬 트레이서. 여기서, 번개 벤지 먹어주고요. 이게 초반에 8만 킬 채워야 돼, 15분 전에. 그러면은 진짜 깰수 있다. 8만 킬 채우면. 힘 올려주고. 근데 그걸 어떻게 채우냐인데. 뭐지, 나왜 이렇게 많이 맞지? 여기서. 체리 폭탄. 범위는 좀 나중에 먹읍시다. 지금 당장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초반에 상자가 잘 뜨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투사체 반지 먹어주고요. 그렇지. 이룬 트레이서가 있으면 초반에 레벨 많이 할수 있거든. 이거야. 성수 먹어주고. 이제 쿨탐은 이 맵에서 뜨니까 먹지 맙시다. 제 목표 14만 4천 킬. 어제 보다 잤는데 기록 세웠냐고. 무려 랭킹 37위. 예, 37이 세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예, 나름 세웠으니까. 근데 왜 37일로 만족 못하죠? 기다려라, 세계 1위. 내가 간다. 룬트레에서. 내가 또 스피드런을 잘하거든. 아, 내가 스피드런이 아니구나. 내가 또 스피드런을 자신 있는데. 매혹의 오브? 아니? 매혹의 오브. 아니, 성수. 무기부터. 체리폭탄. 이게 하려면은, 별거 없어요. 그냥 초반에 무기부터 강화해주고, 패시브템 진화할 거딱한개 챙겨주고, 그리고, 15분까지 8만 킬을 쓸어 담아주면은, 랭킹 세울 수 있다. 투사체 반지.
지금은 성수보다 룬트랑 체리밤이 더 좋으니까. 매혹의 오브 패시브 남은거 두개 저주랑 저주가 빨리 떠줘야 되는데 초반에 저주를 얼마나 빨리 먹냐고 관건인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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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라들. 아 데미지 여기서 체리 폭탄 폭탄 띠 싹 다 정리해주면서 여기서 랩업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석띠 아 저주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남은게 저주랑 한줄 저주랑 뭐 남았지? 아 범위 범위 저주 저주 그렇지 킹기? 지금 했던 것 중에 저주 가장 빨리 떴는데? 3분의 저주? 어 너무 좋지. 이제 범위 먹고 쿨감 먹으면 돼. 여기 쓸어주면서요. 좋아요 좋아요. 아무리 이 마물들이 나한테 돌격해도 안되거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룬트에서 투사체 증가가 초반에 룬트에서 나온 것 같아. 어차피 무기들 진화시켜봤 아니 풀랩 찍어봤자 10분 전에 진화도 안되고 진화 없는 애들부터 레벨업 찍어주고 어차피 얘네 초반용이니까. 도끼 아 범위가 나와줘야 되는데. 무기 마지막 되면 단검 단검이 은근 좋더라. 앞으로 뚫고 가는게 은근 좋더라. 여기 쿨감책 있고 아 여기서 딱 범위 나왔으면 좋았는데 단검 먹어주고 은근 범위가 안나오네. 범위 나와줘야 되는데 룬트레에서 도끼 여기서 세줄 세줄 한번 떠주나요? 세줄 가보자. 뭐 아니 그 킹기다 이거 뭐야. 아 진짜 뜬다고? 아니 뜨란다고 진짜 뜨면은 이거는 기록 세웠다. 내가 보기에 최소 10위 안에 든다. 저주도 잘 떴고 룬트 메스터 해주고 아직 애들 몸 약할 때 룬트로 많이 꿀 빨아놔야 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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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범위가 안 나오네. 힘 범위가 지금 방문 틀어 잠갔나? 왜 안 보이지? 뭐, 나올 때가 됐는데 이게 좋아요. 도끼 그래서 저주가 빨리 나와서 저주 2렙 어, 좋은데 초반에 그냥 저주를 찍읍시다. 좀 빡세도 초반 킬수를 위해서 이 15분 전에 8만 킬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도끼 7분 아 이제는 범위가 슬슬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빨리 풀감 먹고 스노우볼을 굴려야 되거든요. 이 범위 안 나오는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가고 있는 거라고. 이게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첫 번째 진화를 뭘로 시킬지가 되게 고민이 되네요. 도끼 성수 번개 단검 중에 한쪽으로 뚫고 가려면은 역시 도끼가 나으려나? 그럼 더더욱 범위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킬수 많이 채워야 되는데 범위 그렇지! 어 드디어 나왔다. 오케이 이러고 오른쪽으로 끝 쭉 이제 쿨감 먹으러 갑시다. 여기서 도끼부터 도끼를 진화해야 한쪽으로 뚫을 수 있다. 그렇지 세 줄 와 미쳤다. 더라이급이다 이거. 아니 세 줄 왜 이렇게 잘 뜨냐 이번 판? 세 줄 두 번에다가 쿨감 네 개. 이거는 킹기인데 완전? 도끼 메스터 해주고
꿀감 먹어주고 번개를 지금 찍어줄까? 번개 반지 진화부터 될 것 같은데. 번개 반지 진화 초반에 이게 진짜 고민되네. 일단 힘. 아, 번개 반지 진화 초반에 좋으려나? 난 몸만 쓸어 담을 수 있으면 좋거든? 되거든? 많은 거 안 바라고. 쿨감 4레. 사신 클리어 영상 잘 봤어요. 1트 만에 성공했다고요? 1트는 좀, 예. 아, 네, 최소 22시간은 해줘야 공평한 게 아닌가. 1트 만에 했다고? 좀 그, 불편하네. 아, 농담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다른 사람들 시간 아꼈으면 좋은 거지. 아, 치트 써서. 아, 치트 써서. 메모장 치트가 편하긴 해. 저주 말렙 찍어주고. 그 어느 때보다 저주 빨리 찍었어, 말렙을. 9분에 저주 말렙. 2만 킬. 이거 느낌 있다. 여기서? 일단 단검. 한쪽으로 뚫어야 되니까. 여기서 킬 진짜 많이 해야 돼요. 키대의 살인마가 돼야 돼. 잭 더 리퍼가 돼야 돼, 여기서. 다 쓸어 담아주면서. 놓고 간 경험치에 미련 가지면 안 돼요. 어차피 자석 아이템 떠. 앞으로 쭉 뚫어가면서. 10분에서 25,000 킬? 각인데? 지금 목표가 뭐냐면, 15분에 8만 킬이 목표예요. 내 생각엔 15분에 8만 킬 찍으면 세계 1위거든? 또 세 줄? 아니 뭐야, 뱀서가 드디어 내 부름에 응답하는구나. 더미야, 너 뱀서 열심히 했지? 너 기록 한번 세워봐. 아, 이거 응답을 해주네. 이번 판 운 너무 좋다. 단검 6렙, 7렙. 아, 8렙. 투사체 속도. 범위, 범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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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진화만 하면 돼요. 진화, 번개구리 진화했고. 아, 번개구리 처음에 진화하는 것도 좋네. 애들 보이면 바로바로 선멸하네. 계속 쭉 가주면서. 이제는 랩업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 뭐랄까. 그냥 랩업 덜 하면서 애들 몹 약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최대한 킬수 많이 하는 식으로. 지금 저주도 풀랩이거든요? 33,000 킬. 남은 시간 4분. 8만 킬이 되려나, 이게? 아, 번개 좋다. 확실히 좋다. 팡. 팡. 아주 좋아요. 역시 번개가 낭만이 있어. 지금 여러분들은 김더미의 세계 1위 여정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상자 나와야 돼. 제발 너만 나오면 돼. 그렇지. 라보라. 지화자. 누구나 세계 랭킹을 세울 수 있다. 이 게임에 그게 좋지 않나. 11분에 42,000 킬. 남은 시간, 아, 네. 8만 킬은 좀 빡세겠는데? 남은 2분 30초 동안 8만 킬? 아,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어, 여기서 킬, 여기서 킬 많이 해야 돼요. 여기가 지금 그거거든? 일단 진화하고. 도끼 굿. 여기서 진짜 킬 많이 해야 돼. 쓸어 담아야 돼. 지금 단검 빼고 올 진화 완료. 아, 상자 너무 잘 떴어. 세 번 연속 상자 세 개 떴지. 아, 오른쪽 밑에, 왼쪽 밑에 클로버 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저 먹는 거 시간 아까워. 5만 킬 달성. 좋았다. 13분 30초 5만 킬. 전판보다 빠르다. 그래, 이게 상자 잘 떠줘야 돼. 이 데몬 슬레이어 한번 대보자. 제가 이제 그 뭐야, 어, 뭐 노가리 좀 풀자면, 어, 일단 단검 지나. 와, 또 세 줄?
뭐 세 줄에 뭐 저주가 걸렸나? 세줄왜 이렇게 잘 나와? 제가 요즘 다그 뭐냐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안 돼. 레벨업 안 돼. 멈춰. 그렇지.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는 몰랐는데 버릴 옷이 꽤 많더라고. 나는 여태 옷들이 좀 아까웠어, 솔직히. 이게 힘들게 일해서 돈 주고 산 옷들인데 버리기가 아까웠거든? 근데 짐 정리하면서 내가 안 입는 옷들이 꽤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눈물을 머금고 옷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사하면서 느낀 건데 다음 집부터는 진짜 깨끗이 살아야지 다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먼지가 은근 많더라고. 청소를 하긴 하는데 맨날 하진 않으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는데 좀 이제 진짜 새 집에서는 깨끗이 살아야지. 이게 또 이사설이 좀 있거든요. 좀 이사설을 풀어보자면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야. 이 집주인분이 좀 몸이 안 좋으시대. 그래서 이제 시골로 제가 집주인분이랑 친하거든요. 주인님이랑. 왜냐면 이 집에서 오래 살았고 거의 그 부모님처럼 내가 여기거든. 왜냐면 나막 챙겨주시고 하니까 나도 걔네 뭐 있으면은 챙겨드리고 하는데 서로 이제 서로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인님과 친한데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시골로 가신대. 그래서 집을 팔았대, 건물을. 근데 새로운 건물주가 집을 리모델링 한대, 오피스텔로. 여기가 좀 오래된 주택이거든요. 90년대 주택인데 이 주택을 이제 오피스텔로 리모델링 한다고 이게 강제적으로 3월 말까지 집을 나가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 마음 일주일까지라고요? 아니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진짜 사람같이 살 거야. 그리고 요번에 뭐 날짜가 좋은지 몰라도 시즌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1.5룸인데 괜찮은 방이 몇개 있더라고? 330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거기 내일 부동산 보러 가야 되는데 누가 채가기 전에 거기서 살면은 다르다. 새 사람이 될 거다. 저 바뀔 거예요. 김더미, 2022년의 김더미는 다르다. 새 사람? 깨끗이 살면서? 운동도 하면서? 그런 라이프. 근데 그 주인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요번 집 주인님은 진짜 너무 좋았고. 근데 또새집 주인님이 좋았으면 좋겠네. 그래서 요즘 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내가 뭐 영상 만드는데, 뭐 영상 만드는 건 해야 되는 거고. 이건 그냥, 내가 게임 좋아하고 영상 만드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취미로 하는 건데, 이제는 거의 취미가 아니게 됐지만. 근데 이제, 일 병행하면서, 게임이랑 영상 뭐다 병행하면서 이사 준비하니까 좀 빡세더라고. 그 전까지는 좀 빡세진 않았는데. 아, 이사가 은근 할게 많아. 짐 정리할 게 많아. 아, 저 임대인이라 안 부르고 주인님이라 부릅니다. 전화번호도 집주인이라고 저장해 놔가지고. 아니, 면전 앞에서는 주인님이라 안 하지. 면전 앞에서는 이제 어르신이라 하지. 어르신, 이렇게 하지. 근데 이제, 뭐, 남에게 얘기할 땐 주인님이 편하던데, 나는? 아니,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집주인 맞잖아. 건물주 주인 맞잖아. 건물 주인님 맞잖아요. 그래서 주인님, 예. 파네시. 아, 여러분들이 반응을 이상하게 하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 면전에서 옛날에 내가 이사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주인님이라고 하다가, 한 3개월 동안 주인님이라고 하다가, 아, 네, 아무리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노예가 된 느낌인 거야. 뭔가 월세 노예가 된 느낌이어서. 아, 이거 내 프라이드를 지키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르신으로. 그리고 이제 주인님이랑 친해지면서 거의 가족같이 살다 보니까
저희 집 바로 옆이 그 집주인님 집이거든요. 내가 이 집이 3층 건물인데 그 주인님 집 옆에 그 방 하나 있는데 사는 데가 나거든.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자주 마주치고 하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이제는 어르신이라 부르는데 초반에는 뭘로 불러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주인님이라 불렀었어. 근데 나 또 어렸으니까. 어? 10만 킬? 일단 10만 킬 달성했는데 목표 킬수 14만 킬입니다. 10분에 4만 킬 채울 수 있을까? 죽을 수 있으니까 살짝 무빙. 10분에 4만 킬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주인님이라 나처럼 주인님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도. 예 있지 않을까? 집주인님이라고? 아니 내가 이게 습관을 잘못 들였어. 이게 또 썰이 있는데 이게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된 썰이 있어요. 나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20살 때 대학 그 대학로에서 친구랑 친구 집에 얹혀 살았던 적이 있어요. 거의 내가 왕 내가 통학이 4시간이어서 친구가 이제 나 있으면 재밌고 같이 있으면 재밌으니까 서로 케미도 왔고 그래서 그 한 집에 두 명이서 같이 살던 친구가 있었거든. 대학교 동기. 걔네가 이제 차라리 집까지 말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그걸 한 학기 동안 그냥 살았어. 친구 집에서 얹혀 살았어 거의. 나는 이제 그 근데 이제 나는 공짜로 얹혀 사는 거잖아. 내 친구 두 명은 월세 내고 뭐 밥 해주고 하는데 나는 공짜로 얹혀 사는 거잖아. 그냥 친구가 같이 살라 해서 사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미안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부터 이제 주인님들 제가 집안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웬만한 청소는 내가 했지. 청소는 이제 내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인님이라는 그 단어가 뇌리에 박혔는데 그때부터 친구들을 이제 친구라 부르지 못하고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됐네요. 그때부터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내 이 집 그 건물주 분들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된 게 좋은 주인 아닌 친구를. 아이 뭐 근데 맞잖아. 틀린 말은 아니니까. 내가 주인은 아니잖아. 그때 재밌었지. 아 그런 취향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더미님도 건물주 돼서 주인님 되라고. 아이 뭐 그러면 좋죠. 꿈 같은 얘기긴 한데 그럼 좋지. 나도 주인님 되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를 불림 당할 어쨌든 예 말이 이상해지는데 주인님 썰은 여기까지. 그래서 그때부터 집주인분들 다 주인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 물론 면전에서는 어르신이라 하지만 이제 남에게 얘기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르다 보면 편하다니까? 주인님 하다 보면은 편해. 그리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안 나빠. 아 진짜로. 왜냐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약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것 같고 본인이 갑이 된 느낌이고 해가지고 듣는 사람은 나쁘지 않아요. 멍멍 주인님 목줄 채워주세요. 아 할 말이 없다. 님들은 진짜 할 말이 없다. 12만 킬? 아 근데 위험한데? 이게 킬수가 안 오르는데? 5만 킬에 확실히 8만 킬을 찍어야 되나? 킬수가 슬슬 안 오르기 시작. 24분인데 근데 여기서부터 24분부터 애들 잡기 힘들거든? 랭킹 1은 아니더라도 13만 킬은 찍고 싶다. 이거 가만히 있는 게 킬수 더 오르나? 아니면 살살 움직여주면서? 살살 움직여주면서 뒤에 있는 애들은 라보라로 잡고 앞에 있는 애들은 단검으로 잡고 13만 킬만 해도 만족할 것 같은데 나는. 물론 14만 킬 하면 더 좋지만 안돼 레벨업 하면 안돼.
아, 뒤로 갔으면 안 됐네. 미스테이크다, 이거. 내가 아직 깐트롤이 부족했다. 뒤에 그 빨간 보석이 있는 걸 깜빡했네. 이제는 띵킹하면서 합시다. 데미지 꺼, 의미 없어. 데미지 끄고 의미 없으니까. 아, 랩업 시간은 초는 안 오르는데 애들 몹의 체력이 올라. 저주 때문에 애들 체력이 올라요. 그래서 잡기 더 힘들어져. 그래서 랩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애들을 정화자로 잡으면서 앞에 있는 애들은 단검으로 13만 킬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전판 기록은 깼죠? 전판 기록이 11만 8천 킬이었는데 12만 8천 킬은 내가 보기엔 넘은 것 같고. 가만히 있는 게 나으려나? 아니야, 움직여줘야 돼, 확실히. 전판 기록 11만 8천 300킬 달성. 13만 킬 찍겠는데. 확실히 움직여주는 게 킬수가 많이 오르네요. 찌끔찌끔 움직여주는 게 좋다. 찌끔찌끔. 뒤에 있는 애들 성수로 잡아주면서. 13만 킬. 남은 시간 2분 20초. 14만 킬은 무리려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1000킬. 체력 회복해주고. 지금 보니까 정화자가 애들을 녹여줘야 돼. 아, 이제 킬수가 안 오르기 시작했어요. 애들 성수 이제 버티기 시작했다. 2000킬. 한 20초에 1000킬 하는 것 같은데? 많이 빡세다, 그쵸? 남은 시간 1분. 아, 이거. 이렇게 돌아야 되나? 차라리? 이렇게 돌면서? 아, 킬수가 안 오르는데? 돌면서 하니까. 이번 판 운 진짜 좋았는데 좀 아쉽네. 아이템을 이용해줘야 되나? 후반에 아이템 이용하면은 아이템 아껴놨다가 아이템까지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아이템을 안 이용한 게 문제인가? 뭘 자꾸 오망성이야. 오망성 가면 안 돼요. 컷. 스테이지 컴플 13만 3천 킬. 13만 3천 킬은 랭킹 몇인지 확인해볼까? 13만 3천 킬은 지금 내가 13만 3천 100. 아, 또 100이야? 13만 3천 100. 23위! 달성. 23위 달성. 다른 사람들 다 라마로 했네. 내가 이걸로 해도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템만 잘 이용하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다, 진짜. 아, 씨, 갑자기 현타 오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 랭킹 23위 한번 세워봤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다음에 진짜 랭킹 10위권 안에 도전해보자. 13만 킬, 13만 3천 킬까지 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세계 랭킹 23위! 재미있었다. 유바.